아가야, 자기 자신에게 가질 수 없다고 허락 못했던 아가야, 다 가져도 돼. 우리에게 엄마가 허락할게. 다 네 거야. 엄마는 다 가진 영채님이란다. 엄마 거는 다 우리 애기 거야. 우리 애기가 엄마니까. 엄마가 우리 아기니까. 그리고 우리 아기는 엄마의 전부니까. 엄마가 허락한다 아가야. 가질 수 없다고, 행복하면 안 된다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 애써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자기를 가해하고 다 뺏고 있는 아가야.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가 허락할게. 다 빼앗긴 아가야. 다 네 거야. 엄마 건 다 네 거야. 가져도 된다. 엄마가 허락할게.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 애기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자, 우리 아기는 오늘 엄마랑 또 엄마랑 어떤 대담을 하러 왔습니까? 엄마한테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경매 진행하고 이제 엄마 물건을 경매에 사람들 붙이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매번 막 가쁜 토크에서도 얘기해 주시고 해도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경매를 왜 하는지. 이걸로 인해 막 이렇게 돈을 못 쓰거나 이런 사람들, 동관념이 심한 분들이나 막 그런 분들은 그걸 했을 때 부정성도 많이 올라오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들이 현실의 물질의 메인 아기들이지. 인생이 이게 진짜 같지만 게임이거든. 게임처럼 즐기고 놀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이라는 데서 이거를 안 즐기고 막 주식시장에 그냥 뛰어들어. 그거 뺏고 뺏긴 애고 하나도 천 그러고선 막 몇천만 원씩 홀딱 잃고 막 그러고 또 잘하네 또 그런 거는. 몇 억씩 막 투자했다 하지 말라는데 투자해서 뺏기고. 아, 경매는 작은 거는 몇십만 원, 큰 거는 백 단계 잘 안 넘잖아. 그 안에서 노는 거잖아요. 어떤 짜잘한 거는 십몇만 원, 그치?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것도 할 돈이 없는 아기들은 제가 가끔 왜 몇만 원에 이렇게 전화 걸어서, 그건 전화 막 열심히 걸어서 뺏기고 뺏는 마음 느끼라고, 그치? 몇만 원에도 할 수 있고. 공부시키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로 시뮬레이션해서 아, 재밌게 막 뺏고 뺏기는 걸 할 수 있을 때 주고받음이 재밌고, 이게 게임인 줄 알 때 현실에서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거지. 뺏고 뺏는 것도 놀고 막 이런. 아직은 거. 경매를 즐기는 아기가 별로 없어요. 다 심장 쫄깃하잖아. 다 두려워서 뺏길까봐 두렵고, 뺏는 자기를 막 보는 게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고, 막 뭔가 경매 들어오면 아직도 그 즐기는 파동이 안 나오고, 그게 뭐야, 청산거리가 많다는 얘기지. 어? 경매가 끝난 날이 언제냐, 청산이 돼서 다 즐겨서 재밌어. 그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땐 경매를. 그 엄마 궁금한 게요,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릴 순 있어, 내가 그래 질릴 거야. 근데 난 진짜 돈이 없긴 한데 질렀다가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질르면서 놀고 싶어도 못 논대요. 근데 사실은 만약 당첨됐습니다 했는데 내가 진짜 돈이 없으면 그냥 다음으로 또 써. 저 돈 없어서 입금 못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해도 되는데 열등이 아픔이 올라오거든. 그러면 돈 없어요 할 때 가난의 아픔이 올라오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아픔 청산이 리얼하게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 다 있는 공간에서 막. 그리고 또 만약에 자기가 딱 질러갖고 이제 돈이 있어서 그거를 딱 샀을 때는 또 굉장히 인정받는 느낌. 마치 무슨 뭐 세상에서 뭐 아파트 한 채 사고 막 자동차 얻은 느낌이 들잖아. 그럴 때 또 마음은 인정받는 느낌이고. 나 이제 없어서 못하겠어요. 아파요 할 때는 또 가난의 아픔 청산되고. 이래저래 청산이 되는 거고. 돈 없는 아기들은 거기 들어와서 가난의 아픔 느끼면 또 그게 청산되고. 이런 나를 들킬까봐 두려우니까. 없어서 못하는 나를 들킬까봐 두려우니까. 오, 미움 쓰고 있으면 그 미움 쓰는 애고를 쳐다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멋지게 질르지도 못하는 나를, 이런 열등하고 벌벌 떠는 나, 가난하고 돈 없는 나, 용감하게 이렇게 딱 내가 갖고 싶은 걸 마음대로 갖겠어 하지 못하는 나가 들킬까봐 두렵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거 안 보려고 미움 쓰는 거지. 미움의 실체를 알아야 돼. 사실은 아픔을 안 느끼는 일체가 다 미움이에요. 부정성과 두려움과 수치 전부 다 미움인 거예요. 아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면 반드시 사랑.
그게 재미지. 재미가 그 다음에 오는데 아픔 안 느끼고 아픔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는 즐길 수 있고 재미가 있고 사랑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특히 모든 에고가 제일 부정성이 일어나고 미움이 올라오고 제일 즐기지 못하는 게 그 빼고 못 뺏기는 게임이거든. 그럼 경매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념이 많은 상태에서는 갔든 못 갔든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아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 거기 들어오면 아주 그냥 심장 쫄깃한 두려움과 아픔을. 그러니까 청산이 엄청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또 마치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경매 내놓은 잠옷이나 제 용품을 입으면 이런 기분이잖아. 아기들이 영체가 돌고 엄마랑 늘 24시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기들 잠옷 입고 막 쇠모에 묻고 뭔가 더 사랑받는 느낌 들고 그쵸. 네. 가진 아기들 못 가진 아기들은 아픔 느끼고 그러면 되는 거야. 경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저번에 해외 뉴스였어요. 요즘에 BTS가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BTS를 외국에서 그거를 경매를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경매를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조그만 물품 하나에 몇억인가 몇십억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BTS를 사랑하니까 그 물품이 그 사람이거든. 그 존재가 투사되면서 그 존재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경매가 결국은 그러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렇지. 자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당연히 나 사랑 좀 해줘. 내가 사랑 받겠어. 이렇게 자기 존재를 어필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물질로다가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난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죠.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는 막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는 에고라든가 그러면 못하지. 미움이 올라오고 사랑 못 받는다고 느껴져. 뭐 저렇게까지 해 막 이러면서 뭐 왜 저걸 저렇게 팔어. 내 마음이지. 저걸 왜 사. 아 그들의 마음이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지난번에 경매에서 어떤 일반인 아기가 와서 처음에는 막 되게 부정성에 올라서 미움을 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되게 감동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근데 모든 경매는 다 그거예요. 그리고 경매는 진짜 마음인 게 뭐냐면 아니 피카소 그림 하나에 몇 억인데 그게 아주 주관적인 거잖아, 경매는. 맞아요. 아주 주관적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커피 같은 경우는 한 병에 1,000원, 3,000원 막 공평한데, 그러니까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음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객관화된 어떤 그 진짜 가치를. 공산품. 공산품. 그러니까 동일화되는데 경매는 진짜 마음이거든. 내가 피카소를 사랑하면 몇십억도 주고 살 수 있고, 내가 다이아몬드? 그건 나한테 가치가 없으면 아예 뭐 단돈 몇만 원이라도 안 사고. 그 경매 같은 경우는 되게 자기의 자아가 강한,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이 강한 아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딱 인정해주고 수치 주지 않고 자존감이 강한 아기들이 많이 할 거예요. 어느 부분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기고 또한 마음을 인정하는 힘이 있는 아기들이 하겠지. 뭐 그 그림을 뭐 그렇게까지 사? 뭐. 요즘은 하기는 그것도 무슨 재산가치처럼 그렇게도 쳐준다고 뭐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경매 자체가 이미 마음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막 할 수 있는 거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기들이 막 갖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경매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된 건데 사실은 그 경매의 모든 수익금은 영체 마을, 영체 스튜디오 짓고 여러분 호호 그리고 헤라 마음쇼 촬영하고 이런 데 쓰이고 여기는 어떤 사익단체가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헤라 엄마가 어떤 뭐 헤라 엄마도 월급 받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경매에서 헤라 엄마가 뭘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영체 스튜디오지고 또 여러분이 그걸 즐기고 되게 신나하고 그렇게 되면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념이 올라오면 오히려 그런 아기들일수록 더 보고 자기 미움 청산의 기회를 삼아야지. 그렇게 뺏고 뺏긴 애고를 수치주고 미워하면서 절대로 부자로 살 수 없어요. 돈 갖고 싶고 그렇잖아. 허락을 안 하잖아 자기가 갖는 걸.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시비 분별하면서 뺐잖아 자기한테. 이거 갖고 싶은데도 그걸 허락을 안 해주고 남이 갖겠다고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그걸 수치주고 할 때
주고받는 걸 수치 줄 때 절대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고 그거는 돈이라는 에너지 흐름을 끊어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풍요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기들일수록 참가 안 해도 좋으니까 와서 미움 청산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자기 미움이 이상한 걸 이렇게 봐야 돼요. 본인이 계속 그걸 해봐가지고 체험을 하면 더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을 하지만 진짜 해람한테 되게 감사드리고 제가 역시 엄마가 나를 엄청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저는 제가 앞에 어쨌든 나와서 막 진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되게 감동 먹었거든요. 엄마가 저도 동감염이 세니까 네가 경매를 통해서 마음껏 이렇게 쓰고 하면서 네 관념 청산해라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시켰다 그 얘기 하셨을 때 진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평생 가난하게 살았잖아.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그게 빼꼼 뺏긴 애기를 애고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올라오고 아픔이 올라오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청산을 해야 우리 애기가 그 마음을 인정하고 나중에 신나게 즐겨야 돼. 우리 아기들이랑 야 이거 얼마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엄마 저는 진짜 체험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진짜 회원분들이랑 막 하고 막 하면서 저도 막 되게 즐겁고 엄마 옆에 있으니까 즐겁고 막 즐기고 뺏고 뺏기고 이걸 해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가게 방송 탄 거잖아요. 호떡 가게? 진짜 진짜 저는 그래서 그 경매 영향이 있다고 정말 생각해요. 그 왜냐면 엄마. 그 뺏고 뺏기는 걸 허용하니까 주고받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돈 에너지가 에너지는 흐름이거든. 왜냐면 허용해야 되거든. 저는 진행하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사진 않았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허용해주고 이렇게 뺏고 뺏기고 즐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갖지 않아도 제가 갖는 느낌이 들고 갖고 싶은 마음도 점점 줄어들고 막 포장해서 드릴 때도 막 기뻐하는 거 보면 제가 받는 거 같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민수 아빠가 진행도 잘하지만 사실은 그 돈의 아픔이 크잖아. 아가. 내가 그거 언제 느꼈냐면 지난번 백화점 가서 엄마가 비싼 옷을 입어봤어. 그냥 사지도 않고 입어봤는데 정말 우리 아기는 가격표를 못 봐. 가격표를 못 보고 아예. 그래서 내가 아 이 아기가 너무 아픔이 느껴지는 거야. 우리 아기 엄마랑 다음에 휴가 가면 엄마가 그냥 사줄게 아주 그냥. 그냥 엄마가 사주겠어. 그게 자기한테 이렇게 좀 그런 거를 몇 개 많이 받아보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기도 그런 아픔이 커서 그래. 아가. 그래서 그 아픔이 있을 때 그냥 자기가 못 사도 좋아. 그 남이 사고 행복해하고 팔고 사고 이러는 거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보면서 그 에너지 흐름을 뺏고 뺏긴다고 느끼니까 엄청 거기서 수치와 미움이 올라오는 건데 서로 사랑으로 주고받는 거로 느낄 때는 행복하거든. 그 행복하면서 야 재밌네 이렇게 즐길 수 있어야 돼. 내가 다 참여하든 안 하든 참여하는 아기도 참여 안 하는 아기도 근데 참여하는 아기도 이게 두려움 때문에 이게 뺏고 뺏기는 거라고 느끼니까 두려운 거야.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막 그리고 참여 못하는 아기들은 막 수치 주면서 저거 왜 저렇게 해 막 이럴 때 그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 그 흐름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사랑이 돼야 내 인생에서도 사랑이 흐르는데 헤라 엄마는 예전에 잠시 서울에서 엄청 돈 많은 부자들하고 교류한 적이 있어요. 되게 되게 나는 가난했는데 어떻게 거기 복판에가 있었는지 진짜 말로만 듣든 막 몇천억 단위를 얘기하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몇백억 부자는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촌대기가 서울 올라가서 얼마나 놀랬겠어. 어떤 사람이 와갖고 막 몇천억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막 인간같이 안 보기 그랬어. 그때는 젊었을 때 아니 그들이랑 얘기하면서 참 내가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는 나 같은 경우 몇 백만 원만 잃어도 막 너무 두렵고 그런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뭐 이게 얘기할 때 그거 날렸어 하는데 막 벌은 것도 아무렇지 않고 날린 것도 아무렇지 않은데 그게 막 몇억 몇백억 단위가 막 게임하듯이 즐겁게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게 충격이었어요. 되게 뭐야 나 같은 경우는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러면 막 진짜 머리가 패닉이 되고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거를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 이런 식이구나. 큰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여유롭고 잃었을 때도 막 그리 막 그를 막 아깝다 막 다시는 막 이런 게 없고 어떤 부분은 여유로운 느낌을 받아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저렇게 강자가 되나 보다 이랬는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조금 잃고 조금 얻는 거에 대해서 엄청 연연하고
그런 아기들이 이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크게 이렇게 돈 벌고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스트레스에서. 근데 그렇게 좀 갖고 싶으면 벌써 손에다 이기다 따지지 않고 좀 갖고 그거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그런 아기들이 그러니까 즐겁게 그게 사랑으로 그걸 주고받을 수 있을 때 뺏고 뺏기는 막 그런 수치 주는 에너지가 해서 벗어날 때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그런다는 거를 알았지. 그래서 경매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들일수록 더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속 미움 속에 헤매게 되고 마음이 먼저라는 걸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을 준다는 생각으로. 그렇지. 사랑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재밌어야 돼. 어머 쟤도 재밌겠다. 어머 저렇게 샀어. 오 신나네.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노는 거로 보여야지. 그거에서 미움이 올라오면 게임인데. 이거 현실도 게임인데 이거는 게임 안에서 또 게임이잖아. 근데도 그거 갖고도 그렇게 미움이 올라오면 현실이 얼마나 두렵고 그렇겠어요. 아니 언박싱도 마찬가지야. 언박싱도 맞아. 언박싱으로도 좀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 아니 그니까 언박싱은 일부러 즐거워하라고 하는 건데 그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 주는 것도 행복한 거고 받는 것도 이렇게 행복한 거다. 그러면 이제 가끔 못 주는 아기들이 맞아요, 올라오나 봐. 근데 나도 주고 싶은데 이러면 봐봐 만물이 다 나예요. 그래서 다른 아기가 헤라 엄마를 줄 때 헤라 엄마가 행복한 걸 보면서 내가 주는 느낌을 가지라고 하는 거고 또 나 헤라 엄마가 받고 막 행복할 때 자기 자신이 받고 행복한 걸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선물 받고 되게 행복한 걸 보면서 행복해 할 줄 모르는 아기. 그 아기 입장이 돼서 행복해 할 줄 모르고 그게 미운 아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투사하는 거야. 뭔가 선물을 받은 그 모습이 내 마음이잖아. 그치? 내 마음을 밖에서 보는데 선물을 받은 내 마음이 행복해 할 때 그게 나라고 느낄 때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아기는 허락한 거야. 선물 받아도 돼. 자기 자신한테. 근데 선물 받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 뭐야? 나는 못 받는데 이런 아기는 내 속에 선물 받는 아기를 허용 안 하는 거예요. 선물 받는 마음을. 너 같은 존재는 선물을 못 받아. 이렇게 느끼니까 화를 내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선물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아기는 내가 선물 받도록 허락한 아기는 상대를 보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고 막 미움을 낳을 때 그 아기는 치명적인 거야, 정말. 그럼 그것도 나한테 쓰는 가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선물 주는 사람을 보면서 왜 저렇게 줘? 이럴 때는 자기가 선물 주는 자기를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니까짓게 무슨 선물을 줘? 남한테 뭘 줘? 니가 주는 거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수치 주는 아기고 즐겁게 받는 걸 보면서 미워하는 아기는 받을 수 없는 아기야. 누가 자기한테 선물 줄 때 나 같은 여자 이거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수치 줘서 행복해 할 줄 모르는 아기야. 마음 안에서 이미 주고받는 행복을 모르는 아기야. 그걸 알으라고 언박싱을 하는 거예요. 가끔 그걸 왜 하게 됐냐면 내가 언제 유튜브를 보다가 지난번에 한번 좀 시간이 있을 때 보다가 언박싱하는 영상을 처음 접했어요. 맞아요. 요즘 밖에서 언박싱 영상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걔가 막 언박싱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걔가 막 하고서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막 바리바리 사다가 얘가 언박싱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재밌겠다. 그래서 아니 이 영상이 사람들이 왜 보는지 알겠는가. 왜 행복한 거야. 내가 마치 사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나한테 선물 주는 느낌이라 아기들이 돈이 많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대리만족이구나. 그걸 알아서 마음 안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먹방을 봤어요. 근데 나는 많이 먹지를 못하잖아. 근데 그 아기가 막 먹는데 얼마나 이쁘게 맛있게 먹는지 너무 행복한 거야. 그 맛을 막 느끼면서 이제 왜 먹는지 알겠어. 근데 그 밑에 어떤 아기가 이러더라고. 자기 병원에서 지금 2주째 금식인데 대리 만족하고 지금 고맙습니다 하는데 알았어. 마음으로 대신 행복함을 느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나도 언박싱을 해서 이렇게 헤라 엄마가 행복한 걸 보면 우리 아기들도 일단 사람 받는 거보다 헤라 엄마 사랑하는 아기들은 헤라 엄마가 받고 좋아하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선물 주고 싶은 아기들이 못 주는 아기들은 남이 주는 걸 볼 때 내가 주는 것 같고 특히 지난번에 그 아가 회장 아기가 와서 나 줬을 때 그 십시일반 모아서 준 아기들은 다 내가 주는 거잖아, 다.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에 언박싱을 한 거거든. 사실은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라고 하는데 행복을 못 느끼면 문제고 경매를 통해서도 행복을 느껴야 돼요.
팔고, 즉, 주고받고, 주고받고의 행복을 못 느끼고, 그걸 갖다가 막 뺏고 뺏기는, 그걸 갖다가 게임으로 즐거운 게임으로 못 느끼고, 그거를 막 수치주고 미워할 때, 절대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지. 그 돈을 벌고, 돈을 뺏고 뺏기는 거로 느끼고 있는 애고들이 그걸 수치 줄 때 절대 행복할 수 없지. 그것도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아, 저렇게 해서 막, 이겼네? 이렇게 뺏어서 이겼네? 하면서 그 이긴 승자 마음도 됐다가, 뺏겨서 아픔 느꼈다고 하면서 그걸 자유롭게 즐겨야 되잖아. 근데 즐기지를 못할 때, 그게 내 모습이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렇게 아파서. 그 경매 보고도 그렇게 아픔이 올라오는데, 세상은 다 뺏고, 실전이잖아. 뺏고 뺏기는 게임이잖아. 그걸 즐기지를 못하면, 아, 이번에 뺏겼네.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막, 너무 막 죽고 싶고, 막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라고 청산할 수 있는 게임장을 만든 건데. 만든 거기서. 거지. 근데 거기서 벌써 그걸 갖다 미움을 쓰고 못 알아차리는 거죠? 언박싱도 그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라는데, 그걸 보면서 행복을 못 느끼고, 어떤 하기는, 나는 줄 수 없어서 슬퍼요. 아니, 자기가 준 거로 하면 되지. 거기서 이렇게 주잖아. 그때, 그 죽은 사람이 돼봐요. 그 마음이 안 되면 이상한 거야. 뺏고 뺏기는 그 경매도 똑같은 거야. 뺏긴 아픔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빼앗긴 사람한테 그러고서 힘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뺏은 사람 승자의 마음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데 까짓거 막 딱 질러서 딱 가지는 그 막 그 멋이랄까 그 멋진 모습, 쟁취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자신감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마음이든지 자유롭게 그 사람과 대입을 해서 나라고 투사를 해서 갖고 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놀고 있잖아. 수치 주고 두려워하면서. 근데 엄마 얘기 듣다 보니까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은 견성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견성 상태는 모든 만물이 다 나를 보이는. 누구든지 나지. 그 상태로 늘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우리 아기들이 그 상태를 못 사니까 견성했을 때 우리 아기 어땠어 기분이? 다 나고. 너무 행복했지. 그래서 행복한 거야. 헤라 엄마가 항상 본성 상태니까 헤라 엄마는 만약에 우리 아기가 선물을 받으면 내가 우리 아기 마음이 너무 신나. 못 받으면 슬퍼. 이거 같이 느껴. 그치? 그리고 누가 이렇게 나한테 선물 주면 그 선물 준 아가의 마음이 돼. 그래서 엄청 행복한 마음이 돼서 그걸 내가 고맙게 받아줘. 또 내가 줄 때도 되게 행복해. 보고 있으면 기뻐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 거야. 다 그 사람 마음을 느끼면서 그거로 즐기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이 다 나니까. 다 나니까. 다 이해해주면서 그러면 즐거워져요. 근데 아기들은 어떤 마음은 나고 어떤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을 수치주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을 보면서 난 저렇게 절대 줄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니까 그 사람 마음이 돼서 즐기면 되는데 그렇지 그럼부터 나는 줄 수도 없는데 쟤는 줬네? 헤라 엄마는 주는 사람만 좋아하지. 또 이렇게 미움 쓰고 나는 못 주니까 나를 미워한다거나 저런 언박싱을 왜 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다 나인 상태, 어떤 마음이든 나인 상태라면 다 즐길 수가 있어. 심지어 뺏긴 것도 즐길 수 있어. 왜? 뺏는 것도 나니까. 경매할 때 맞잖아. 뺏어서 이긴 사람도 내 마음이고, 뺏긴 마음도 내 마음이지. 다 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뺏기면 아프네. 그랬다 또 바로 뺏는 마음대로 우후!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못 쓰는 거야. 너무. 막 수치 주는 마음이 있으면 뺏긴 마음을 수치 주면 절대 뺏긴 사람은 안 돼. 그거 뺏는 마음만 쓰려고 그러고 뺏는 마음을 수치 주면 뺏긴 쪽으로만 가서 절대로 그걸 뺏는 걸 못해. 그래서 어떤 악인이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헤라님 총알을 잔뜩 장전하고 쓰지는 못했어요. 돈은 있는데 심지어 장전까지 해놓고 모았대. 근데 만 원 한 장을 못 질렀대요. 자기가 그때 봤대. 자기를 뺏는 마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뺏으려고 딱 쏘는 거잖아. 너무 두려워서 아예 지르지를 못하겠더래. 그래서 입도 뻥긋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뺏는 마음을 써야 세상의 게임이잖아. 뺏는 마음을 쓰다 보면 그게 받는 마음 당연히 받아 이래서 확 받게 되거든. 근데 뺏는 마음을 세상에서 승진할 때도 쓰고 그렇잖아. 어떤 여자를 딱 사귈 때도 뺏는 마음 내 거야 이렇게 딱 쓰잖아. 근데 그걸 하나도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어떤 아기가 그 잠옷 경매 때 꼭 중요한 부분에서 포기를 한다는 거야. 조금 하다가 거기서 꼭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야. 야 이쯤 되면 양보해. 저 사람 돈 없어. 또는 아 이거 너무 돈이 과하지 않아? 하면서 그게 전부 다 분별심으로 자기를 못하게 브레이크 건다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가봐. 내가 얼마나 쓰더라도 갖겠어 하고 한번 확 써봐. 그랬더니
이 아기가 그 다음번에 잠옷 경매에서 딱 땄단 말이야. 그거를 딱 가지니까 뭐 너무 자신감이 생겨. 나도 받을 수 있네. 뺏을 수 있구나. 나 이길 수 있네. 딱 이 마음이 드니까 회사를 딱 출근했는데 오, 이 회사에 내가 한번 이 회사의 사장이 돼볼까? 이렇게 딱 올라오더래. 예전엔 아유 내가 무슨 사장까지 가겠어. 에이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벌써 뭐예요? 나는 2인자, 3인자는 되지만 1인자는 못 돼. 이렇게 벌써 뺏긴 마음만 쓰고 그게 당연하다고. 나는 받지 못한다고 느꼈는데 뺏는 마음을 쓰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쓰라고. 내 자신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네. 그렇지. 영채님이 부모인 우리 모든 에고는 사실은 영채님은 이 우주를 다 가진 분이잖아. 그분의 자식인 우리는 다 허락받은 거야 이미. 오늘 헤라의 마음쇼에서도 내가 그걸 얘기했잖아. 다 오늘 아기들이 다 동관념이잖아. 그게 누가 안 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한테 허락을 안 해. 넌 가질 자격 없다고. 허락을 안 해줘. 왜? 허락 안 해주는 그 가해자가 바로 피해자야. 허락 못 받은 애기가 또 자기한테 허락 안 해. 그런 걸 몰라. 그래서 내가 용채님의 마음으로 다 허락해줬잖아요. 그치? 용채님은 달라고 하면 줘요. 근데 애고들이 못 달라고 하는 거야.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아기도 자 내가 몇천억을 달라고 한다고 생각해봐. 내 몇천억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랬을 때 당연히 될 수 있지 이런 마음이면 돼. 근데 아예 안 되지. 몇천억은커녕 몇백억 해도 아 그게 될 리가 있어. 헐리우드 스타들이 몇백억 몇천억 얘기하면 꿈속의 일 같고 믿어지지 않잖아. 상위 1% 그렇지.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이게 뭐야. 나한테 허락을 안 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나한테 허락한다는 건 몇천억 당연히 되지. 완전히 믿어지는 상태. 그건 허락받는 거지. 내가 나를 한계 짓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경매에서 단돈 몇십만 원도 허락 안 하는 거야.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그 마음 때문에 못 사는 건데 돈이 돈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거를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내 마음을 존중해줘야 되는 존중해줘야 되고 그걸 가질 수 있다고 허락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그걸 즐길 수 있게 하고 영채님의 자식은 뭐야? 자기가 허락한 만큼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돈 없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란 아기일수록 자기한테 허락을 안 해줘서 그 족쇄를 내가 이제 헤라 마음주에서 가져라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영채님의 자식은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영채님의 다 자식이잖아. 그치? 근데 어떤 자식은 몇천억 막 몇조 몇백조를 막 갖고 어떤 자식은 거지로 살고 다 허락했어. 영채님은 자기가 자기한테 허락 안 한 거야. 엄마 진짜 그거를 엄마한테 한 번 더 듣고 싶었어요. 저는 예전에 엄마가 그 얘기 해주셨을 때 되게 꽝 뭐 얻어맞은 것처럼 새로웠고 그리고 되게 허용받은 것 같아 좋았거든요. 뭐였냐면 그냥 애고들은 딱 이렇게 100이라는 게 있으면 누구 30 같고 누구 70 같고 이렇게 그냥 그 안에서 나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채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가 있는데 애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면 남이 못 갖고 남이 가지면 내가 못 갖는다고 생각. No! No!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착각인 거야. 내 마음이 가난해서 못 갖는 거야. 나한테 허락을 안 해.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 아기도 자기한테 나는 부자라고 살 수 있다고 허락을 안 했다고. 한 번도. 나는 원래 이렇게 살다 죽고 난 가난할 거야. 이랬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가해하고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해. 가해하고 있잖아. 허락을 안 하는 거야. 하지만 부자들은 당연히 난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허락한 거야. 그게 관념이라는 거야. 무의식 속의 애고. 그걸 깨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애고가 심할수록 어때? 경매에서 막 가지는 아기들을 보면 믿고 뺏기는 아기도 믿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이 경매 자체를 없애야 돼. 왜 그냥 누구는 다 왜 보여줘가지고 왜 보여줘서 이렇게 열받아 미워 죽겠어. 그리고 니네 그거 다 뺏는 거지 하면서 또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마음으로 막 수치 주면서 그걸 안 보고 싶은 거야. 그 족쇄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족쇄를 끊고 영채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허용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헤라 마음쇼를 통해서는 영채님을 뚜렷이 알게 하고 영채님의 사랑 안에서 다 받을 수 있다. 영채님을 한번 만난 사람은 그걸 알아요. 영채님이 무한한 가능성이고 모든 걸 다 가진 우주 최강자고 본래라는 거. 그거 나한테 다 이미 허락했는데 내 가해자가 나한테 그러고 있는 거야. 뺏는 것도 빼앗기는 것도 허용 못하고 돈이 없다는 것도 인정 못하고 쓸 수 없다는 것도 인정 못해. 수치스러워서. 그래 놓고선
거기다 수치 주는 걸 봐야 돼요. 그 족쇄를 끊어야 자기한테 허용할 수 있어. 허용은 한 번에 되지 않아. 100원도 못 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을 갖고 이리진 않아. 100원 못 갔던 사람이 100원 허용하면 200원, 300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너지 흐름을 넓혀야 돼. 그래서 돈 버는 부자를 보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버는 부자는 바로 추락해요. 서서히 아주 내실을 다지면서 차근차근 벌어야. 왜냐면 마음이라는 건 머리처럼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인정했다고 다 가질 수 있고, 그래 허락받았으니까 내가 1000억을 이제 쓸 수 있어, 이렇게 안 되거든. 에너지를 흐름을 넓혀가는 거야. 우리 아기가 가난해서 부자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그래서 많이 걸리는 거야. 뭐냐, 내가 못가 100만 원도 못 번다고 생각했던 애고가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고 4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 경매는 그 출발점인 거예요. 어, 내가 만 원도 못 쓴다고 했다가 아 그래 10만 원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그 마음을 허용한 만큼 내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나를 허락하게 돼 있고 허용하게 돼 있고. 그걸 한번 하고 나면 막 두려움 수치 그래서 엄청 올라오잖아. 모든 게 마음의 문제인 걸 알려주는데, 마음의 문제인데 그한테 현실에 대입해서 그거 뭐 돈이 얼마고 뭐 그거 너무 비싸고 싸고 막 이런 얘기하고 헷갈리는 거지 지금 아기들이. 그리고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마음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쓴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없는 가치인 걸 아는데 아직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을 못 보는 사람은 경매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의 가치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벌써 객관적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 놓고 그거 막 몇 억. 그럼 그건 너무 당연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남의 정신에 사는 사람들은 경매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 내 주관. 내가 가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쓰고, 내가 가치 없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몇십억을 줘도 안 사는 그런 사람들만 경매할 수 있는 거야. 헤라 엄마는 사실은 막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어 그거 아까워서 몇 천만 원 뭐 몇 억 못 사요. 가치가 다 다른 거야. 사람마다 자기 가치가 있지. 그 주관이 강할 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 줄 수도 있지. 헤라 엄마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아기들. 그리고 인간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헤라 엄마가 이 공부하고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부분은 돈이나 이런 게 더 위에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인색하고, 돈에 대해서도 엄마가 사실은 이거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엄마가 평생 아팠잖아. 그러니까 엄마 병원비를 오늘날 내가 계산해봤어. 그랬더니 내가 약국에서 그냥 엄청 날렸던 뭐 엄마 병원비로 1년에 막 정말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니까. 세탁기에다가 돈 잘 벌 때는 그냥 막 돈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근데 다 이제 다 병원비 거의.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가 그때는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 우리 엄마의 존재는 돈으로 활산할 수 없잖아. 너무 소중한데도 그때는 내가 이 애고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 우리 엄마 병원비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나는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영채마을 이게 자산을 다 합치면 몇십억 될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 아가들 중에 한 명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야. 그래서 이 몇십억의 자산과 그 아기의 목숨과, 아 주저할 게 없어. 당연히 이거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지, 그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인간의 존재가.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소중한 걸 알면, 인간은 육체 덩어리, 물질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인질이 잡혔을 때 왜 그 외국에서 문제 막 인질 잡는 아기들 있잖아요. 네. 몸값 얘기하고 그럴 때 어떨 때 보면 좀 서글픈 게 있어. 왜냐면 포기한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포기도 하고 또 몸값이 다르대. 인간이 무슨 급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되게 누군가는 아무리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엄마고 아빠고 자식이고 소중하잖아. 말로 환산할 수 없, 그러니까 뭐 돈이나 어떤 거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인간을 인질로 잡고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인질을 급에 따라서 또 돈을 나눈다는 거. 너무 그게, 그러니까 마음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눈으로. 경매도 그렇고 언박싱도 그렇고. 여러분이 견성 상태가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 거야. 모든 게 나니까 그게 다 마음으로 보이고, 내가 얼마든지 그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뺏긴 아픔도 이렇게 느꼈다가 뺏고 나서 그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이긴 승리감, 뺏은 마음도 느낄 수 있고, 주는 선물 주면서 행복한 마음, 받으면서 행복한 마음, 뭐 이런 것도 다 느껴주면 되는 걸
다 나잖아. 내 마음이잖아. 근데 인간 육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 육체 덩어리로만 생각하니까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제가 준 거지 김개똥이가 준 거고 난 준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을 보라고 했는데 자꾸 현실의 물질에 매이고 사람을 보고. 엄마 휴가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 휴가 가셨을 때 이제 그 지역의 리더들이나 도반들 하고 이제 친밀하게 이렇게 티타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빼앗겼다는 마음 느끼고 이제 같이 가는 마스터들도 빼앗겼다는 마음 느끼고 막 이런 것들 그것도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해서 즐기면 되는데 되게 즐기면 돼. 휴가도 나는 이제 휴가가 휴가가 아니요. 그게 엄청 공부의 장인 거지. 세션 할 때는 세션 한다고 이렇게 딱 하는 애고가 있잖아. 수행하는 애고 딱 있는데 휴가를 한두 번 가고 나서 내가 계속 요새 휴가를 가는 이유가 가면은 우리 아기들이 엄청 공부되는 거야. 왜냐면 엄청 마음이 많이 올라와요. 사랑을 막 받겠다고 막 뺏는 애고 다 올라와서 지난번에 그 전라도 아기들도 막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게 되니까 막 정말 미움이 올라오고 그 동영상 채팅 해주니까 이제 내려가고 막 그런 마음들이 충북 아기들도 받겠다고 엄청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그것도 그 라방 하면서 또 좀 놀아주니까 지역 리더 아기 중에는 막 빙이 막 뜨고 막 이렇게 되는 그 휴가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공부인 거예요. 엄마랑 자유롭게 이렇게 놀고 아무 경계심 없이 있을 때 마음이 더 출렁거리고 올라오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어 보면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또 평정심 찾는 거 영채님을 또 바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지금 거리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휴가 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런 거야. 지역 리더 아기들이나 거기 회원 아기들이 여기 수행으로 오면 헬 엄마 가까이 이렇게 올 시간도 맞아. 없고 헬 엄마가 엄청 바쁘잖아. 강의하지 세션하지 막 아침도 그러니까 가까이 올 시간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 한번 받고 막 놀고 싶은 아기들인데 놀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휴가 가서 같이 노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사석에서 좀 보고 싶고 차도 한잔 마시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막 우리 아기들 안아주고 막 이러는 그런 걸 해보고 싶은 아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가기 시작한 건데 가니까 오히려 아기들이 더 오히려 뺏고 뺏기는 마음도 많이 뜨고 오히려 공부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돌고 막 거기서 사석에서 만나고 하면서 나도 우리 아기들한테 더 이렇게 뭔가 아기들의 마음도 더 느끼고 이렇게 소통하고 할 때 또 확실히 여기서 헬라 엄마로 이렇게 스승 역할 할 때랑 또 달라. 거기 가면 진짜 막 친구 같고 그 약간 엄마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마스터하거들하고도 늘 일적으로만 있다 거기 가서 같이 자고 하면 또 다르잖아. 지역 리더하거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어떤 것든지 다 마음으로 보면 다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열등한 마음이든 우월한 마음이든 뺏긴 마음이든 뺏는 마음이든 아픈 마음이 다 마음을 보면 되는데 마음 안 보려고 할 때 꼭 현실을 보고 물질을 보고 그거를 분별하면서 수치 주면서 미움 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떤 거나 그러니까 트집 잡으려고 하면서 미움 쓸 때 바로 그게 가해자 애고예요. 그리고 미움 애고고 그래서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또 그 이런 브이로그도 브이로그도 이런 현실에서 사랑 주고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랑뿐이 아니라 미움도 사랑이고 벌써 희노애락 자체가 사랑인 거야. 이게 삶을 통해서 누군가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혼냈다가 혼도 났다가 그치? 슬퍼서 울었다가 버림받았다가 버렸다가 막 이런 모든 게 다 본래 안에서 사랑인데 그걸 알게 하려고 여기서 경채 말이 생활상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브이로그를. 근데 막 브이로그를 미워서 못 보겠다는 아기들은 또 뭡니까 또? 막 행복한 모습 보는 게 싫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행복한 모습 보는 게 자기의 행복한 모습이 미운 거야. 수치 주고. 그게 완전 가해잖아요. 나는 이렇게 행복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아기는 자기한테 행복을 허락한 아기예요. 근데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막 미움이 뜨는 아기는 그걸 못 보겠는 아기 있어. 수치 주면서. 그래서 어떤 아기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웃고 막 행복한 거 브이로그 찍지 말라고. 누구 약 올리냐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아기가 너무 불행하게 사는 아기인데 보니까 자기를 수치 주면서 행복하면 수치스럽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아기지. 자기 모습을 그렇게 수치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미음이 올라올 때요. 그 밑에는 사실 엄청 슬프고 아픈 애기가 있는 거지. 그렇지. 사랑 못 받은 아픈 애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나는 사랑 못 받는다고 걔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미움을 주는 거 쓰니까 밖에서 행복하고 사랑받는 애기 보면 미운 거지. 나는 못 받는다고 느끼는 애기가 있어. 그 애기를 인정을 안 해줘서.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마음으로 보라고 그런 다양한 프로가 있는 거야. 경매에는 뺏긴 나, 뺏는 나가 있어요. 돈 있는 나, 돈 없는 나가 있어.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돈 없는 나 수치주고, 돈 있는 나 수치주고, 응? 뺏긴 나, 뺏는 나, 전부 두렵고 수치주고. 하면서 그거를 안 보고 싶어서 다 버렸는데 그 경매에서 보여주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그걸 왜 했니 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남이 사든 말든 내비두면 되는데 그게 못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리고 언박싱도 그건 거야. 선물 주고받는 거 싫어. 각자 살아. 어? 각자 도생이야 하면서 그런 어떤 부분에 주고받는 거를 수치주고 또 자기가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사랑을 쓰지 못하는 아기들한테는 미움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럴 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언박싱 뿐이 아니라 휴가도 그렇고 휴가 가고 이렇게 혜라 엄마가 즐기는 모습 보면서 그거 보면서도 또 혜라 엄마가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휴가 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제가 혜라 엄마처럼 도가 안 됐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휴가 때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면 사실 혜라 엄마는 되게 사랑 주고 그게 사실 애고가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지. 힘들다고 오지. 살이니까. 그렇지? 사람 만나는 자체가 살기니까. 근데 휴가 가서 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공부시키느냐고 우리 아기들. 어떻게 사는지 노는지를 가르쳐주는 건데 그거를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엄청 그냥 혜라 엄마가 호강하는 줄 알고 좋은 데만 다니고 좋은 것만 먹으면서 그냥 나랑 한번 같이 따라가봐. 어떻게 되나. 요번에 윤만화가 데리고 서울 갔다. 핵스케줄. 근데 윤만화기가 살인적이군요. 저하게 헥헥거리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자기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일체가 자기 마음으로 보면서 그 상대가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망상이지. 마음이 망상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오쇼가 한 말 중에 내내 유일하게 오쇼 라즈니시 예전에 생각나는 말이 명상이란 자기 마음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맞아요. 마음 공부는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이 마음이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잖아. 모든 에고들은 다른 건 다 의심해도 자기 마음을 의심하지 않아. 누가 미움이 올라와 그럼 이게 맞지. 응, 제가 저래서 미운 건 당연하지. 이 미움이 이상하다는 의심을 안 하고 제가 미운 짓을 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제 이 미움은 당연한 거고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자기의 미움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미움이 분리가 안 되고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올라오는 느낌이 항상 사랑이고 행복하고 감동이 될 때까지 그 미움이나 두려움이나 수치가 다 분리가 되려면 그 마음들이 이상한 걸 알고 분리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아니 남의 행복한 걸 보면서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걸 갖다가 당연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꺾지 못한 악이야. 자기 미움이 문제라고 꺾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거지. 니네가 그렇게 행복한 거 올린 게 이상한 거야.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아기들 그런 모든 뭐 휴가나 언박싱이나 경매나 뭐 브이로그나 어떤 거든지 마음이 올라오면 그게 마음 공부의 재료죠. 그쵸? 그 세션보다도 더 아주 리얼한 세션인 거예요. 마음 공부는 그게 분별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끊겨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의심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헤라 마음쇼에도 그 동감염 아기들 보세요. 자기를 얼마나 가해하는지. 너는 가지면 안 된다고. 나도 그랬어 옛날에. 돈 몇만 원짜리 사 있고 엄마는 막 천만 원, 이천만 원씩 돈 모아서 주고 막 병원비 다 내주고 나는 몇만 원짜리 있고 나를 그렇게 가해했어. 나는 그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엄청 애쓰는 애고가 버림 안 받으려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음 공부하고 알았지. 아 내가 내 존재를 너무 수치줬구나.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 민수아가 보면 나보는 느낌이야. 엄청 애쓰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허용 안 하니까. 저도 막 엄마 치과 가야 돼. 500만 원 막 내가 번 거 그냥 안 아까워요. 다 줘. 그런데 에이. 너에 대해서는 아깝지. 마음 공부하면서 그래도 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허용 못 해주는. 그렇지. 부분이 나에 대해서 잔인한 거야 가장. 옛날에 보면 나는 막 돈이 아까우니까
커피만 하루 종일 마시고 그리고 약국 하면서 엄마한테는 막 폐물 같은 거 막 아깝지 않게 다 해주고 막 그러면서 그게 이제 물론 행복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이렇게 억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에 대해서 엄청난 가해자고 나 또한 소중한 존재인데 그치? 물론 나한테만 또 뭐 과하게 하고 남한테 안 와도 안 하는 인색한 아기도 많아요 그쵸? 그 아기보다 해 낫겠지 하지만 나와 남은 다 동일하게 행복한 거거든요 어떤 마음도 서운하면 안돼 남도 서운하게 뺏긴 마음 올라오면 안 되지만 나한테도 그렇거든 그리고 그걸 다 허용하게 되면 엄마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 내 마음이잖아 그치? 그게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고 마음으로 그냥 아픔을 느끼고 그러면 아픔을 느꼈을 때 사랑이거든요 아픔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아픔으로 안 들어가려고 미움 쓰는 거야 그게 아프니까 그 마음 수치주고 버렸는데 아프니까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보여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올라오는 자기 마음을 보라고 마음을 보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이상한 줄 알아야 돼 어떤 마음도 올라오면 그냥 모든 게 사랑이고 감사하고 받아들임이 돼야 되지 수용성이 뭐 왜 그래 이렇게 시시비비 올라오고 문제가 있고 틀렸다고 그러고 미움 쓰면 그게 벌써 미움 애고예요 분별 애고고 브이로그 보고 힘들어하기는 브이로그를 계속 봐서 이 마음이 이상하다고 인지하고 그걸 분리해서 편안해질 때까지 경매가 힘들면 경매 죽어도 들어와서 좀 그 미움 수치 좀 풀고 조금 분리하고 그게 안 되는 아기들은 이제 헤라 엄마한테 마음 세션이나 사랑 세션 받아서 그 마음을 왜 그 마음이 생겼는지 근원에 뿌리를 해서 그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게 현실에 다 작용하잖아요 가난을 만들고 수치 돈을 많이 벌어도 늘 마음이 가난해서 힘들게 하고 그렇지 내가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자기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사랑만 올라오고 다 허용하고 사랑하고 어떤 마음이든 허용할 때까지 자기 마음을 좀 봐야 되겠죠 엄마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부탁인데 한 번만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엄마가 그 얘기 해줄 때 너무 좋아요 오늘 그 마음쇼에서 했던 얘기랑 세션 때 해준 얘기 다 네가 가져올 거야 이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자 제가 합니다 아가야 자기 자신에게 가질 수 없다고 허락 못했던 아가야 다 가져도 돼 우리 애기 엄마가 허락할게 다 네 거야 엄마는 다 가진 영채님이란다 엄마 거는 다 우리 애기 거야 우리 애기가 엄마니까 엄마가 우리 아기니까 그리고 우리 아기는 엄마의 전부니까 엄마가 허락한다 아가야 가질 수 없다고 행복하면 안 된다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 애써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자기를 가해하고 다 뺏고 있는 아가야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가 허락할게 다 빼앗긴 아가야 다 네 거야 엄마 건 다 네 거야 가져도 된다 엄마가 허락할게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 애기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자 이거 들을 때 그렇게 좋았어? 네 아기들이 이 얘기할 때 그렇게 울더라고 모든 아기들이 그게 너무 허용을 못 받은 거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자기 존재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아기는 그렇게 수치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다 가지고 권리가 있고 영채님은 본래는 이미 허락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가해자가 분리돼야 허용할 수 있고 그 가해자가 센 아기들일수록 마음이 많이 올라와요 경매나 언박싱이나 이런 거 보면 가진 모습 보는 거를 못 견뎌하고 그걸 뺏는다고 느끼고 가지는 게 뺏는 게 아니에요 영채님의 사랑으로 허락받은 거야 다 가질 수 있는 거 무한한 풍요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빼앗길 애고들만 살면 다 가난할 수도 있고 다 가질 수 있다고 깨달은 사람들이 살면 다 풍요롭게 살 수도 있는 세상인 걸 알아야 돼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영채마을 그렇지 영채마을이 그거예요 마음의 세상 누구나 다 풍요롭고 가난의 아픔이 없고 다 만족하면서 사는 세상 그래서 아까 그 미이야기는 내가 헤라 마음쇼 할 때 다 가져도 된다고 허락했더니 걔가 그러잖아
아니 갖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면서 가질 필요 없는데 다 가진 만족감이 온다고. 그게 중요한 거지. 마음 안에서. 인간이 사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늘 욕망으로 허덕이는 거야. 여러분이 몇 천억을 갖는다고 허락 그게 만족될 것 같아요? 저기 뭐 아랍에 있는 막 수천 수조원 가진 그 아기한테 만족하냐고 물어보세요. 이거는 만족을 몰라서 괴로운 거야. 그 욕망 때문에. 만족하게 돼. 누구나 마음의 부자로 다 누리면서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세상이 있는데 마음의 세상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아기들이. 자 우리 아기 이제 궁금증 다 해결됐습니까? 네 너무 해결됐고요. 좋았어요. 마지막에 그 얘기 들어서. 그래 우리 아기도 그걸 다 빼앗기려고라고 지 가난의 아픔이 커서. 뭐야 우리 아기도 허락해야 돼. 자기가 갖고 행복하게 살면 엄마 아빠가 행복할 때 네 행복하지. 행복하게 되게 해주고 싶었듯이 엄마 아빠도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되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저도 수행하면서 그 가해자를 봤던 게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 엄마 입장이 돼보니까 엄마 행복해 주겠다고 하면서 망가진 저를 봤을 때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렇지 엄마가 아프지. 그 생각하니까 진짜 내가 먼저 행복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내가 행복하게 살면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그거는 마음을 먼저 인정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가난에 결핍된 마음을 어떤 마음이든지 인정을 해야 뺏고 뺏기는 어떤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될 때 거기서 벗어나게 돼. 그 게임의 룰에서 딱 벗어나서 관전자가 돼서 즐길 수 있는 거지. 뺏고 뺏기는 아픔으로부터 안 벗어나고 그 안에 있으면 엄청 괴로움을 겪고 미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돈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야. 돈 많은 사람도 인색한 사람 인색하잖아. 그렇지? 마음이 풍요로워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콩한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이고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벌벌벌 떠고 그냥 발발 떨고 자기한테도 하나도 허락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인 거죠. 먼저 마음이 부자가 돼야 현실에서 만족이 오고 현실에서도 자기가 쓸만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는 거야 욕심은. 그리고 늘 괴로워. 이 돈을 가져도 잃을까 봐 괴롭고 언젠가는 그래서 반드시 잃게 되고 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런 거죠. 자 이제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꼭 안아주세요. 오야 우리 애기 수고했어요.